건강하던 김한길 전 대표가 지난해 폐암 뭐 말기 판정을 받았다는 건데요. 그 생존 확률이 10%밖에 안 된다라는 의료진의 말을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어디 앉을, 어디 앉을? 아, 여기요? 네. 감사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너무 많은 분들이 계시네요. 계속 이쁘게 나와? 네. 아름다우십니다. 두 분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시청자 여러분께 자기소개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하세요. 아이, 먼저 하세요. 다시 잘 살기 시작한 길길이 부부의 신랑 김한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함께 살고 있는 길길이의 최명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김한길이 아직도 살고 있나? 그렇게 생각하나 봐요. 실례지만 그때 의식 없던 기간이 어느 정도였었어? 한 2주? 중환자실에서 3주 있었어. 중환자실에서. 그러니까 의식이 이렇게 깜빡깜빡 들어오고 온갖 막 주사에다가 양손은 침대에 묶여 있고 막 입에도 인공호흡기 이렇게 꽂고 있고 하니까 얼마나 내 모양이 흉측했겠어요. 그리고 또 이 중환자실에 누워 있다가 정신이 드니까 몸의 근육이 다 없어져서 고개도 이렇게 똑바로 못 들었어요. 제 건강을 가장 가까이에서 염려해 준 제 아내와 또 제 자식들, 우리 가족들. 내가 나중에 들으니까 내가 의식이 없는 동안에 거의 병원에서 잤대요. 다들 그래요. 아, 다들 그래? 네. 아니야. 다들 그래. 엄마 손. 하나, 둘, 셋. 아들 잘 가르쳐 주니까 잘하지. 이제 작은 행복들 잘 찾아서 만끽하면서 살고 싶다 하는 생각 요즘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2의 인생이고 우리 가족에게 다시 사는 인생이다. 저한테 얼마간의 삶이 더 허락된 거라고 생각하니까 부담도 없고요. 그동안에 내가 몰랐던 것을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누리지 못했던 부분을 내가 잘 채워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요. 하루하루가 사실은 첫 경험 같은 일들이 많아요. 내 나이에 그런 얘기하면 좀 우습긴 한데 그래도 새록새록 아 이런 맛이 있었구나 인생에 그렇게 배워가고 있습니다. 나도 새롭죠. 맞아, 맞아.
힘들지 바빠. 카냐, 너 하나 앉아. 카냐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오 잘했어. 오 잘했어. 기다려. 기다려. 뭐 갖고 올게. 기다려. 전혀 안 된다 야. 안 돼? 알았어. 일로 와봐. 엄마한테 가서 미안합니다. 그래. 응? 자, 자 뭐. 우구구구구. 여보, 그렇게 예뻐? 안 돼, 안 돼, 물지 마. 안 돼. 그럼 안 돼. 안 돼, 물지는 마. 물지 마. 응? 응? 어? 꼬리 흔들지 마. 오우. 내가 물어볼까? 어? 뭐? 안 돼, 안 돼.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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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무진이 깨워야 될 것 같은데요? 깨워. 무진아. 어? 무진이 일어났니? 어, 그래, 빨리 씻고 나와. 안 돼, 벌써. 웬일이야? 잘생겼어. 나가 그 먼저 차 시동 걸어요. 어? 차 시동 걸을까? 오케이. 딱 대기하고 있어야지. 응. 당신 위에 뭐 따뜻하게 입으세요. 응. 나 먼저 내려간다. 네. 엘리베이터 왔어. 자, 빨리 들어. 들어가, 들어. 편히 들어가. 아이고. 지각 안 하겠지. 지각 안 하지. 딱 20분 맞다. 우와. 시간 맞췄다. 밤에. 요즘엔 제가 매일 아침마다 느끼는 행복은 7시 20분에 우리 막내 아들을 학교까지 제가 운전해서 태우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꼭 이 사람도 따라와서 차 뒷자리에 타요. 그러면 한 15분 정도 걸리거든요, 학교까지. 근데 저도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기쁜 일이거든요. 매일 아침 그런 일로 시작한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다시 살기 시작한 도입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렸어야 되는데. 좀 닦어, 무진아. 아침에 추워가지고. 그럼 아까 수건이라도 좀 마른 수건으로 갖고 오지. 너무 젖었다. 빨리 말려. 응? 이제는
날씨가 추워서 이제 꼭 말려야 돼. 안 돼, 돼. 이제. 감기염에서 안 돼. 빨리 해. 너 아침에 아빠가 이렇게 데려다 주니까 엄청 편하지? 너무 좋지. 매일매일 속으로 아빠한테 감사하고 있냐? 당연하죠. 어? 나 매일 때마다 아빠한테 고마워요. 그렇긴 하지. 근데 영혼이 있는 인사야? 아니 그런 마음이 없으면 택시값이라도 받으려고. 어? 근데 엄마는 굳이 아침에 같이 안 와도 되잖아. 뭐. 너 어떻게 생각하니? 나를 굳이 맨날 같이 이렇게 오는 거야? 그래도 오니까 또 분위기는 살아. 엄마 올 수 있어 좋죠. 좋아? 응. 나 이제 차는 400일 남았어. 400일도 안 남았어. 어머 그러니 벌써? 이야, 그럼 긴장해야겠네? 긴장해야겠네, 진짜. 응? 입학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그러니까 아빠가 그러니까 400번을 아침에 데려다 줄게. 응? 그건 걱정하지 말고 잘해. 근데 엄마 아빠가 응? 아침에 너 이렇게 데려다 주는 거 가지고 엄마 아빠가 할 일 다 했다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 응? 그러니까 뭐 엄마 아빠가 도와주면 좋겠다 그런 거 있으면 얘기해. 응? 오케이? 그 대신에 어떻게 해야 되지? 뭐 핵심이죠. 그 한 10여 분이 셋이서 뭐 쓸데없는 말 같기도 한 꼭 필요하지도 않은 말 같은 말을 한 10분 이렇게 아침에 막내 아들하고 하고 나면 굉장히 좋아요. 좋고 또 학교 앞에서 이렇게 내려주면 뒤에 앉았던 이 사람이 앞에 와서 타요. 잘하고 와. 수고는 두고 가. 엄마 앞으로 갈게. 다음 은진아 잘해. 파이팅. 당신 이런 노래 모르지? 알지 왜 몰라 당신. 어? 내가 DJ였어. CCR 알아? 알아요. 그래. 웬일이야. 뭘 찾는 거야? 완전히 이거 내 이야기네? 어? 그래서 핸들을 탁 이래? 이것도 옛날 노래야. 어? 볼륨 좀 키워주세요.
내가 운전하는데 옆에 타고 있으면 좋아? 진짜 말이 나와. 그렇게 좋아? 그렇게 좋아. 이 사람이 운전하고 제가 옆에 타고 저는 그게 너무 그 시간이 좋았어요, 항상. 그런데 어느 날 그럴 수 없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었죠. 사실은 제가 그때 다시 운전을 이 사람이 하는 거를 인스타에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 느낌은. 다시 할 수 있다는 거. 그 자체죠. 여기 좋아. 여기가 나무들이 좋아, 그지? 서울에 있는 산치고 나무들이 두껍고 아주 굵고. 소나무들이 이 정도로 울창한데도 드물어. 아차산. 어? 왜 아차산 됐는지 알지? 말해보세요. 어? 말해보시라고. 쥐가 한 마리 지나가는데, 임금님이 그 점쟁이한테 쥐가 몇 마리 지나가냐 그랬대. 근데 세 마리입니다 그랬는데 한 마리만 지나갔대. 그래서 그냥 사형에 처해라 그랬대. 근데 나중에 그 쥐를 배를 갈랐는데 새끼가 두 마리 있었대. 그래서 아차 그랬대. 그거 아닌 것 같아. 당신한테 이 얘기 해놓고 정말 아차하네. 아차해. 너무 재미없네. 여기는 이렇게 오르막이구나. 괜찮아. 아니지. 당신 맨 처음에 여기까지도 오기까지가 한 몇 번은 쉬었었어. 열 번은 쉬었지. 너무 힘들었지. 너무 힘들었었지. 내가 하여간 정상은 아니잖아. 이 폐도 한쪽이 없고. 그래서 남보다 빨리 숨차요. 뭐 그런 거죠. 그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둘레길 같은 데도 괜찮아. 근데 이렇게 좀 오르막 있고 그러면 걸으면 숨차. 여긴 좀 가파르구나. 몸에 근육이 다 없어져서 고개도 이렇게 똑바로 못 들었어요. 그리고 물론 걷지 못하는 건 물론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걱정되니까 방에 이렇게 다 스펀지를 한 5cm 정도 되는 스펀지를 다 깔아놨어요. 혹시 내가 넘어질까 봐. 화장실에도 다. 그리고 또 이렇게 벨도 다 이렇게 내 침대 옆에 벨을 설치해가지고 내가 벨을 누르면 우리 아들 방 뭐 이렇게 다 들리게 즉각 다 나한테 올 수 있게. 내 발로 잘 다니시다가 갑자기 그걸 못하게 되셨을 때 느낌이 되게 글쎄 심하게 말하면 비참했죠. 비참했죠. 근데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한 번도 안 쉬었어. 한 번도 안 쉬고 이게 좀 언덕이야? 그래도 뭐 이 정도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건강해서 감사해요. 이제 아이고,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게요. 네. 보다니까 안 될 것 보기 좋아요. 그러게요. 아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네네. 네,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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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때요? 건강은 어떠세요? 이제 건강 많이 좋아졌어. 아이고 다행이시네. 어, 그래서 막 이렇게 산책도 나오고. 사모님 때문에 그러시지. 맞아요. 아유, 아니에요. 맞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내가 건강이 좋아졌는데 왜 당신 때문이라고 그러지? 아니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나 의식 없는 동안에 계속 병원에서 잤대. 근데 나 모르지. 그냥 말만.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간병인이라고 그러나 이렇게 옆에. 우린 그런 사람 써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아, 언니 다 하셨어요? 응, 내가 다 했어요. 예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내가 놀랄 정도로 했어요. 그래서 속으로는 내가 이런 정도 대접을 받을 마땅한 자격이 있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런 얘기는 직접 내 안 했어요. 이 사람이 또 너무 오만해질까 봐. 그러나 진심으로 한편으로 놀랬고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건 다 하게 되더라고요. 조심해서 뜨거워. 그래도 예뻐요, 예뻐요. 너무 더우면 벗으면 돼요. 네. 괜찮은 것 같아, 그렇지? 응. 여기. 여기? 네. 커피 냄새 좋네. 네. 여기까지 올라오셨어요. 네. 시골이 더 이쁘시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네, 네. 고마워요. 네. 이거 하나 드리면 잡힐 수 있을까? 어머. 감사합니다. 금방 우리 친구 생기셨어. 어머 금방 찢었나 봐요. 친구. 아? 우리도 다 셋이서 한 자리. 아. 친구들은 위험하고 나는 좀 나. 나는 한 7년 돼서 괜찮아. 아 그러세요. 다들 이렇게 산에서 와요. 아 네. 오시니까 좋으시죠? 하늘들끼리. 그렇구나. 그러시고. 고마워요. 네, 건강하세요. 잘 먹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가 뵈니까 제가 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아프신 분들이 건강하려고 많이 오시는구나, 아픈 그럼요. 분들이. 근데 어떻게 내가 아파트 걸 어떻게 다 알지? 내가 얘기했나? 어떻게 얘기했어? 국민 환자야, 완전. 근데 진짜 저렇게 아픈 분들이 내가 이렇게 난 거 보면 좋은가 봐. 그래? 그럼요. 새소리 좀 많이 나네, 응? 어? 저 봐, 저기 다람쥐 봐라, 여보. 저기 나무 여기. 어어, 정말. 크네. 어이구. 이야, 어머, 잘 올라간다. 이거 완전히 다 너덜너덜해졌네. 결혼 20주년 때 준 거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그 수술할 때 당신이 그때 그거를 꼈었어. 결혼 반지를, 링. 그랬는데 몸이 갑자기 붓는 거야. 몸이, 손이 막 이렇게 부어요. 그렇다고 날벼로 이 손가락 있는 반지를 빼야 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빼시라고 그 선생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야. 이게 이제 다 뭐 시계 풀러야 되고 반지 빼고 막 이러는데
이게 있는데 그걸 딱 자르려고 했대요. 근데 선생님이 그거는 자르면 안 될 것 같다고 뭐 의미가 있는 것 같다고 자르지 말라고 했다고 날 보러 제가 잘했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어떻게 알았을까? 그래서 내가 아 너무 감사하다고 그랬었지. It's alright to cry even my dad does sometimes. 반지를 목걸이. 목걸이. 여기 있어. 지금 목걸이 빼라 그래서 아까. 이 반지예요, 이거. 이거 결혼 때 이 사람하고 나하고 하나씩 해서 두 개 가졌는데 제가 이제 의식이 없다가 중환자실에서 의식이 돌아왔을 때 이 사람이 이 반지를 나한테 주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특별한 의미처럼 받았어요, 제가. 뭐라고 설명할 수 없어. 근데 다시 결혼하는 것 같은 이 반지를 다시 받는 것이 또 한 번 무슨 중요한 언약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때 그 중환자실에서. 그래서 제가 목걸이에다 이렇게 걸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때 왜 그랬는지 그러고 싶었는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당신은 요즘 뭐가 제일 신나? 지금 같은 때. 지금 같은 때. 걸음을 내가 다시 걷게 된 게 몇 달 전이거든요. 그러면서 차츰 건강이 회복되고 내 주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온통 새로운 거예요. 내가 모르던 것들이 너무 많아요. 알아가는 것이 나한테는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에요. 그게 또 하나의 새로운 행복이고 여보. 왜? 이거 무지지방이 있네. 뭐야? 이게 애들 뭐 수학여행 때 놀던 건가 봐. 아이고 입이 있잖아. 딱 이게 다치는 거야 입이. 아팠어? 아파. 재밌지? 응? 얘들 이렇게 했나 봐. 응? 그러면 다치는 사람은 오늘 점심 뭐 할까? 내기하자 뭐 할까? 이렇게? 뭐해? 뭐든지 사줄게. 응? 사. 안 돼. 사줘. 해? 해. 응, 알았어.
그지? 가만히 있어, 박한. 엄마 이거 봐. 날 차려, 여보. 너 해봐. 아는 사람이 뭘 보냈어. 어? 그게 뭐야? 아니 뭐 아는 사람이 보냈는데. 저 보자. 보자. 어머나. 뭐야? 장난감이야? 야 너 장난감 왔다. 이거 봐봐. 오. 이거 너. 아. 저거 봐. 네 거야 저거. 가서 봐. 아 이거 발사기인가 보다. 어? 이거. 근데 그걸 하면 애기가 어떻게 다녀? 가냐? 앉아. 아니, 앉아. 자꾸 못 참게. 아빠, 가냐? 앉아. 앉아, 앉아. 아, 어머, 안 된다. 이것도 못 시키네. 가만히 있어, 누워. 여기 앉아, 아빠. 자. 아, 어머, 안 되겠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됐어, 됐어. 놔. 놔. 이놈. 그렇지. 이렇게 해서 걔를 아빠 집어넣나 봐. 어? 거기다? 응. 이렇게 채워가지고. 어, 넣어볼까? 네, 거, 예, 예. 들어가. 어머, 어머, 어머. 웃긴다. 어머, 웃긴다. 어? 되게 웃긴다. 어? 간. 어? 봐봐. 응? 보자. 어머 얘 너 너무 웃긴다. 근데 가만 있네. 어 저도 편하니까 있나 봐. 어? 여보 받아. 큰일 나 큰일 나 떨어지면. 응, 응. 응. 나와 나와 아빠. 자. 아이고 진짜. 아이고 고생했어. 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너무 반대가 심해서 나하고 우리 두 아들이 설득한 끝에 겨우 허락한 거거든요. 자, 한예 기다려. 앉아, 앉아, 앉아.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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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칸이라는 게 징기스칸 할 때 칸이 왕이라는 뜻이잖아요. 왕처럼 키우자. 너 입자. 가만 있어봐. 가만 있어봐, 이놈아. 나봐, 나봐. 이쪽 손. 어, 저는 강아지를 그렇게 뭐 싫어하다기보다 좀 무서움이 많아가지고 물론 이제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죠. 이렇게. 어, 안 좋을 수도 있고 공기 호흡기에. 그런데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을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책을 보고 하는데 저렇게 좋아하는데 같이 있으면 이 사람이 참 행복하겠다. 어이구 어이구 어 이거 참하겠다. 야 칸 너 안 돼, 안 돼.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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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니 가봐. 아빠한테 가봐. 빨리 와. 일로 와. 한. 어디 갔어, 이놈 또? 카니. 카냐. 우. 신났어, 저놈이.
근데 뛸 때는 총알 같이 뛰어. 응. 응? 잘 뛰어. 나무가 아주 어? 좋네, 여기서 보니까. 어? 굉장히 우거졌네, 이렇게 보니까. 여보, 원래 오랫동안 있었던 나무였어. 아, 그래? 원래? 그래? 어. 나한테는 그 나무가 거기 있는 게 신기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내 주위를 둘러보면서 살질 못했어요. 요즘에 그래서 다 놀라는 거죠, 내가. 아, 그리고 이렇게 여유롭게 살아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여기가 바로 우리가 아까 걸어간 데구나. 그럼요. 어? 여기도 나무가 꽤 많아, 이렇게 보니까. 여기 얼마나 예쁜데. 하루하루가 사실은 첫 경험 같은 일들이 많아요. 내 나이에 그런 얘기하면 좀 우습긴 한데 그래도 새록새록 아 이런 맛이 있었구나 인생에 그렇게 배워가고 있습니다. 나도 새롭죠. 맞아. 맞아. 어진아. 네. 가자. 네. 네가 운전해. 좋았어, 잘해. 조심해서. 우리 어진이가 큰아들이 그 사이에 운전 배워가지고 지금 초보 운전이라고 뒤에 크게 붙이고 다녀요. 걔하고 갈 때는 걔를 운전시키니까 편하고. 잠은 잘 주무세요, 요새? 그냥 그렇게 잘 자는 편은 아니야. 네가 아빠한테 와보면 새벽에 많이 깨있잖아. 맞아요. 어? 오늘은 눈 뜨니까 시시야. 아, 그랬어요? 어. 그래서 책 좀 보다가 4시쯤 다시 잤어. 엄마는? 어? 같이 아침 드셨어요, 엄마는? 엄마, 아침 안 먹었어. 너무 살찐다고 안 먹어. 근데 왜 엄마는 그렇게 안 먹어도 밤낮 살쪘다고 그러지? 어? 맨날 먹잖아요. 또 많이 안 먹잖아. 에이, 안 볼 때 다 먹어요. 그래? 아빠 몰래 먹나? 우리들 안 주려고. 어? 우리들 안 주려고. 그래? 어진이가 이제 커서 어? 아빠한테 막 이거저거 막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아빠가 든든해. 아. 운전도 이제 네가 하고. 모셔다 드려야죠. 어? 모셔다 드려야죠. 이제 항상 모셔다 줘. 빨리 장가 가서 아빠 손주를 빨리 보여줘야지. 어? 무슨 장가를. 너 몇 살인데 그래? 옛날 같으면 벌써 다 애기 낳겠다. 아빠는 빨리 저기 손자 봐야 돼. 손녀도 보고 싶고. 아빠 친구들은 다 있어. 아, 친구들이요? 그럼 아빠가 너 너무 늦게 나가지고. 그러니까 군대 갔다 오면 빨리 장가 가라고. 어? 너 좋아서 웃는 거지 지금? 아니에요. 어? 아니에요. 아니야? 다 왔네. 다 왔어.
저는 원래 자전거를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미세먼지 문제가 자꾸 대두되니까, 특히 또 제가 폐가 아팠잖아요. 그 의사분들이 그거보단 수영하는 게 좋겠다고 적극 권유를 해서 얼마 전부터 이제 수영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아빠한테 사근사근하게 굴었던 아들이 아니에요. 내성적이고 말도 많지 않고 한데, 전에 그런 일이 없었는데 내가 아프고 나서부터는 그냥 불쑥 나한테 와요. 와서 아빠 내가 뭐 도울 거 없어? 이렇게 물어요. 아주 다정다감하고 물속에서 또 잡아주고 물속에서 또 끌어주고 그러니까 좋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 아이들이 언제 걸음말 시작했는지, 언제 처음으로 아빠라고 발음했는지 하나도 기억하는 게 없거든요.
나라 일이 훨씬 더 중요한 줄 알았어요. 당연히 그런 사사로운 기쁨 같은 것은 큰 일을 위해서는 기꺼이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도 아이들이 처음으로 아빠라고 발음할 때 그 경이로운 순간을 기억해야 하는 건데, 또 첫 걸음마 뛰는 모습을 보고 기뻐했어야 하는데 마음에 빚이 있죠. 내가 참 부모 자격이 충분치 않은 애비구나, 그런 생각. 예. 그러나 이제 다 커서 뭘 해도 나보다 잘하잖아요. 기쁜 일이죠. 어진아, 무진아, 여보, 다시 복수. 무진이 뭐하니? 무진아. 무진이는 그 수학여행 잘 갔다 온 거야, 재밌게? 재밌었어, 많이? 재밌었어. 어진이는 오늘 저기 수영하는 거 어땠었어? 아빠 어때? 잘하네요. 아빠 잘하셔? 많이 드셨어? 수진이 보인대. 어우, 생각보다 수영이 힘들어. 힘들어. 형이 진짜 잘하는 거야. 어진이랑 무진이는 어렸을 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세상에 누가 제일 좋아 그러면 어진이는 무진이라 그랬고, 무진이는 형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엄마, 아빠 이렇게 순서가 됐는데 지금은 어떨지 몰라요, 지금은. 하여튼 그렇게 우애가 좋은 것도 너무 감사하고, 애들끼리. 아빠 옛날에 엄마 개그 콘서트 나온 거 알아? 알지. 왜? 왜 갑자기? 난 모르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그걸 봤거든요. 여기 있죠? 그 웃기더라고. 응? 뭐야? 찾았어, 컴퓨터에서. 아, 그래? 응. 응. 나온 거 알았어, 엄마? 이거 기억이 안 나. 아빠 갔었어. 네? 어. 아빠도 나와. 아빠도 나와. 소개시켜줄 사람 있어. 누구? 와. 난 이름처럼 명도 길고 한 길로만 가는 그런 여자. 짝퉁이 바로 그 한 길이고. 소곱창으로 주세요. 양대창하고 섞어서 곰 많이 넣고. 오빠. 아빠 이거 보고 되게 열받았어.
왜? 이게 언제야, 엄마? 글쎄, 한 10년 된 것 같지 않아, 여보? 아빠 웃고 있으려고. 엄마 웃기지? 엄청 힘들었어. 무진아, 엄마 잘했어? 응. 왜, 난 몰랐지? 엄마 나온 거? 몰라. 그때 엄마가 말 안 했나? 너는 어렸으니까 모르지. 응? 그래서 아빠 이거 보면서 자꾸 아빠를 찍어갖고 할 수 없이 웃고 있었어. 열받는데. 어? 엄마 예능에도 잘할 것 같은데. 엄마는 잘할 것 같아. 좀 웃긴 컨셉으로. 그렇지. 그치 여보. 어떻게 생각해 나를? 나 어떻게 생각해 여보? 좋은 쪽으로 생각해. 빨리 자라 이제 너무 또 늦었다. 그래 빨리 자. 어진이도 무진이도. 수영하느라 수고했어. 자. 할게. 잘 자. 너도 안 들어. 어? 아빠. 아 들어가야지 아빠. 들어가. 네. 안녕히 주무세요. 네. 잘 자. 아 날씨가 진짜 대박이다. 그래도 새롭네 이런 거리를. 그쵸? 만들었구나. 좋네. 어? 너무 좋아요. 그래? 제주도 가을 바닷가 떠나요 둘이서. 유혹하는 표정을 줘봐. 그렇게 해서 넘어가나. 하나 둘 셋. 너무 이쁘다.